저희 할아버지는 조사였습니다. 조사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사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도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평신도로서 교회를 담임하고 평신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평남 대동군 남형제산면에 와우리라고 하는 와우리 교회에 그 말씀 사역자로 가셨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 처음 복음을 접한 1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2대, 제가 3대, 저희 아이들이 4대, 저희 손주가 지금 5대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 지금 5대째 지금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실 때는 십자가가 후안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 이거는 우리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은 천국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no cross, no cloud 이렇게 말합니다. no cross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으면 no cloud, 멸류관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저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옥수수를 집어넣고 그냥 뻥 튀기죠. 그리고 뻥이요 하고 팡 하고 튀겨 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팝콘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부활체를 우리가 입지 않겠는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저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지요. 지금 합동측의 총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방송을 찍으니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저를 가리킬 때의 부활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 이제 부활하는데 이팔청춘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팔청춘으로. 그럼 이팔청춘으로 부활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팔청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럼 목사님 어떤 상태입니까? 물어봤더니 가장 꽃다운 나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꽃다운 나이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나이다.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건강한 나이. 이렇게 그 이팔청춘으로의 부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부활할 때는 가장 젊은 나이, 그리고 건강한 나이, 아름다운 나이, 그 나이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알고서 이제 살아갔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해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을 갖다가 잠잔다고 성경은 보통 기록하고 있지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름이 다 변화되리니라고 했어요. 변화.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부활이죠. 이제 부활체를 갖다가 입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변화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쭉 지금까지 전해왔던 것이 대부분이 전부가 다
이팔청춘으로의 부활. 이렇게 그냥 우리는 듣고 알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성경을 갖다가 조금 좀 자꾸 한번 예,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 부활이 좀 마음에 이게 딱 걸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또 한번 가봐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자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3장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일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되면 원인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잘못됐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팔청춘으로의 부활을 하셨는데 결국 이 지금 25리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 이들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냥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지금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누구 얘기를 예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팔청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예수님이 33살이 죽었어요. 이팔청춘 저거봐야 몇 살 안 접습니다. 거기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3년도 아닙니다. 석 달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아니 이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를 앞에 놓고도 예수신 줄 모르는 제자가 제자입니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렇게 글로바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바 이건 자칭 제자 아닌가? 아니 예수를 앞에 놓고도 예수신 줄 모르는 제자라면은 이건 자칭 제자지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그냥 쉽게 내 생각대로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게 이 요한복음에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기둥 같은 제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요한 21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보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금 수석사도예요. 디모라고 하는 도마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드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일곱 제자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토마, 나다나엘,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일곱 명의 제자가 여기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랬죠. 여기 밑에 보니까 3절에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멀리 있으면 못 보죠. 못 알아볼 수 있겠지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양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리에다가 이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이게 올라왔다. 이제 고기를 잡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아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야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않하였더라. 12절에 자 이제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밥을 먹으라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면은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왜 써놓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주님이신 줄 알면은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을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당신이 누구냐 감히 제자들 중에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알기는 아는데 잔뜩 의심이 들어가 있는 알미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같기도 하고 주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점으로 한번 툭 던져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몇 년간 3년을 같이 동거하며 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예수를 당신이 누구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뭐 그거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조금 더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건 못 먹었으니까 이건 무덤 속에서 그냥 뭐 홀쭉 그냥 해서 뭐 살도 빠질 수도 있고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슷해 하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걸린 게 부활이 이팔 청춘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팔 청춘이면은요 여러분 지금 처녀 총각들 33살 된 사람들에게 당신 이팔 청춘이 언제요라고 지금입니다. 지금 막 결혼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참 꽃다운 꿈과 이 재미를 볼 때인데 그때가 이팔 청춘이 이팔 청춘이 뭐 별 겁니까?
아니 나이 33이면은 이빨 얼마나 적어보이죠? 몇 살이나 적으면 이빨 총충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그걸 제가 도마처럼 의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자꾸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신학 교수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일단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왜? 뭐 때문에? 아니 지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면 끝난 거지.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야 이거 내가 잘못 배웠나 보다. 이거 이빨 정춘 부활은 이거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딱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제일 가장 큰 이슈 그리고 가장 큰 교리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우리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가장 큰 그 행사 중에 하나죠. 부활이 없다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게 되면, 부활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되고 모이는 것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쉽게 그냥 이 발청춘 부활이 믿어집니까?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3일 만에 만난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 예수를 당신이 누구냐? 이건 말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내가 부활을 모르는구나. 가장 기독교의 최고의 바로 교리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바로 사건이 부활인데, 가봐요. 고린도전서 15 잠깐 봅시다. 이 부활은 이거 없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니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지금 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쭉 지금 이제 나열해 놓고 있는 부활장인데,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는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헛것이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부활을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야 내가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 부활을 나는 지금 모르고 있구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팔 정춘으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뭘 배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더군다나 이게 장로교에서도 가장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의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어요. 아니 그런데 가장 진짜 핵심적인 부활이 난 못 믿겠더라고. 그 목사님의 돌아가신 분인데 믿지 못하겠더라고. 이팔 청춘 부활인데 아니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신 줄 알면 끝난 거지.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얘기는 이팔 종증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책을 찾았어요. 근데 다 헛소리들이라고. 전부 헛소리만 쳤어놨더라고. 내가 요구하는 건 이팔 종증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나는 알고 싶은데, 이거 거기 그런 거는 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없어요, 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내가 알고 있는 부활이 이게 잘못된 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나?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이 잡듯이 뒤지다 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자, 어디에 있는지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자 16장을 한번 가봐요.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자 12절 말씀을 봅니다. 자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어떤 모양으로? 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팔 청춘이라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다른 모양이라고 돼 있어.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다른 모양으로 부활을 하셨다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도마, 나다나엘 같은 이런 그 굵직굵직한 제자들도 아,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알아보질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부활이 이팔청춘의 부활이야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 그분이 깨달은 거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이팔청춘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금은 그냥 성경에 없어요. 이팔청춘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이게 전에 왔고 들었고 또 전에 왔고 들었고 이 구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활이 이팔청춘 부활이라고 하는 게 굳어졌다면 지금 바꾸세요. 이제 바꿔야 됩니다. 다른 모양이라고 했단 말이야. 분명히 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갖다가 말한 거지요. 그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할 때니까 그들이 눈이 잘못된 줄만 알고 있었잖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자 예수는 원래 그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그 다음에 토마와 나다나엘과 또 두 명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33년간 사시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을 사생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31살서부터 33살까지 3년간을 공생해 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다가 그대로 부활하시면 그게 더 증거가 되고 사람들 앞에 더 증명이 되고 그리고 더 전도 효과도 있고 모든 면에서 유리할 텐데 무엇 때문에 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쉽잖아요. 아예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왜 꼭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어야만 할까?
이거를 놓고 이걸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왜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꼭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을 이잡듯이 뒤집고 그냥 난리가 났지요. 왜? 부활을 모르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부활이 가장 큰 교리인데 이건 우리 기독교의 최고가 지금 부활인데 내가 부활을 모르더라고. 내가 부활을 모르는데 무슨 뭐 딴 거 뭐 전할 게 어디 있어요? 부활을 모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내가 부활을 갖다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성경만 뒤지고 찾는 거예요. 부활만 그냥 눈이 그냥 뒤집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부활만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성경에서 왜 다른 모양으로다가 부활하셨나라고 하면요. 여러분 부활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옥수수 집어넣고 빙빙빙빙 돌리다가 엉이요 해가 똥 튀겨놓으면 팝콘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다 거기서 벗겨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활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될 텐데 이 바로 이 부활체를 입게 될 텐데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이팔청춘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젊고 좀 더 건강하며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했던 거야. 다른 모습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걸 다 바꿔야 돼요. 그 완전히 그 생각 자체를 갖다 다 바꿔버려야겠다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활은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오전 그 집회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 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얘기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노력해서 받을 수도 없고 공부해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절대로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뭡니까? 이런 한 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 없어요. 그냥 거저 받는 거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2구절에 나의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까? 뭐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며 그리고 심지어로만은 아니니라까지 써놨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써놨단 말이야.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된 거니까 집회하러 가면요.
이게 이심칭의를 갖다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목사님이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이 못 알아들어. 이래가지고 저는 난리를 마치고 점심부터 먹고 호텔에 와 있는데 쳐다가 왔어요. 목사님 좀 놀러가도 됩니까? 그래서 아유 뭐 놀러오시라. 사모님하고 둘이 오셔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두 분이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그래 일교 세웠더니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구원이 그렇게 쉽게 구원 받습니까? 구원이 쉽게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천국을 그렇게 쉽게 들어갑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구원은 그냥 거저받는 거고 그리고 그냥 천국은 그냥 쉽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 쉽습니까? 아니 거저주는데 아니 왜 안 쉬워? 하여 에베소 1장 가보시오. 에베소 1장. 자 에베소서 1장을 가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지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보조 주시는 바 그 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거저 주는데 왜 안 쉬워?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선택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책, 농명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지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니 우리가 우리 새끼를 갖다 포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였지. 여러분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우편과 좌편과 안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받으며 천국을 확신하고 갑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요 그 괜히 껍질거리는 거예요. 같이 궁중심이다. 누가 그랬어? 가룟유다 같은 자가 그런 자예요. 가룟유다 같은 자는 아예 처음서부터 구원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는데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돈 맡은 자 회계까지 맡았어요. 대단했잖아요. 예수님까지 13명이 쓰고 먹고 자고 해야 할 모든 그 재정을 갖다가 누가 관리했어요? 가룟유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가룟유다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마귀니라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을 뻔하였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쪽이 아닌 사람은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해는 되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분명히 우리가 기록된 건데 아니 이거를 갖다가 왜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이 성경을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자, 48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언제 작정됐어요? 창세전서예요. 이미 창세전서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다 믿더라. 그러니까 못 믿는 건 왜 그러니까? 이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었어. 이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되지 못했어. 이름은 못 믿지요. 안 믿어지죠. 믿는다고 해도 가루리다처럼. 이게 좋을 때는 회개 재정까지 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것 같으면 망하는 제사 쪽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삼십냥 받고 그냥 본전치기를 하고 끝내자. 내가 3년 동안 내가 이 일했으면 은삼십냥은 멀지 않았겠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우편에 특히 우편 강도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은 오른쪽에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편 강도라고 하죠. 그게 영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여 낙원을 허락받았다. 낙원이 천국이에요. 그게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그런데 그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입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낙원에 있다고 했지 어디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까? 그럼 낙원이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건 하나의 대기하는 바로 장소가 낙원이죠. 그러는데 그거 귀신이에요. 그렇게 그 보면 귀신입니다. 낙원이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고 했어. 고린도 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을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어디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은 몸 밖에 있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삼층천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요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는 셋째 하늘이 바로 어디냐? 천국에. 이걸 천국으로 되어 있잖아. 신의 하늘, 영의 하늘, 천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자 셋째 하늘이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죠. 낙원이 셋째 하늘이야. 셋째 하늘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 12장 4절에 낙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낙원을 천국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분명히 귀신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우편 강도가 예복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낙원을 허락받았다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복을 준비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 예복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하는데 써먹는 건 다스리는 표입니다. 다스리는 표. 그래서 천국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분명히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컨셉이 빵빵 치고 있는데 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천국을 안다는 게 이제 뭐냐 하면요. 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게 같지가 않다. 다시 말해요. 완전히 이건 팝콘 튀기듯이 똑같은 그런 부활이 아니다. 그럼 어떤 부활이냐?
더 좋은 부활이 있더래. 더 좋은 부활이. 그럼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이 땅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이 오직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자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더라. 자,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1장을 좀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뒤에 뭐 광야 산 동굴 뭐 토굴에 유리해 뭐 때문에 신앙 지키려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뭐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더 좋은 부활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어. 부활이 뭐 이팔청춘 부활이니까 거기지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냥 팝콘 빵! 하고 튀겨놓으면은 좀 프레쉬하게 그냥 신선하게 좀 더 건강한 사람으로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조금 좀 젊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다시 이 태어나는 이게 부활체가 아니겠어?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게 잘못이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야. 더 좋은 부활. 그러면 이 더 좋은 부활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게. 이 얘기는 뭡니까? 너무 고문이 심하게지고 나 그만 좀 괴롭히세요. 나 그만 좀 때리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했다 이거야. 왜? 뭐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사참배를 갖다가 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손양은 목사님, 뭐 최봉성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신사참배 그 거부해가지고 고난받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경진 목사 같은 사람이요, 그 신사참배 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회에서,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게 꼭 그걸 무슨 뭐 우상숭배라고 꼭 볼 건 뭐 있냐? 꼭 국기에 대한 경례라고 했듯이 그냥 뭐 그냥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뭐 신사참배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우상숭배라고 부르지 말자. 그냥 국민 의례로다가 그냥 끝내자. 이랬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저 뭐야 성도들 젊었을 때 미국에서 다 끌고 다시 했어요. 그 신사참배. 본인이 얘기해, 본인이 그 템플턴 산 그거 저 그 63 빌딩에서 거기서 그 저 받으실 때에 나 신사참배 했습니다.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하고 신사참배를 갖다가 하고 도망 피나 나와가지고 피나미를 중심으로 해서 영락교회를 갖다가 이 바로 만들었던 한경진 목사하고 같겠어요? 천국에서? 같으면은 그건 억울해서 못 살지. 주기철 목사님이 불쌍해서 또 병신 아니야. 아니 한경진이가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어? 그거 뭐 신사참배 그것까지 그거 뭐 그냥 하고서는 회개하고서는 그냥 평생 회개했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 동방의 성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천국에 가보면 이제 달라지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너는 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잠깐 동안이라도 예수 팔아보구나. 이거 드러나겠죠? 심판대에서 분명히 드러나겠죠?
이게 이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구원은요, 그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게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전부가 다. 내가 할 것도 없어. 그저 그냥 그저 그가 피로써 우리를 값을 치러버렸다고 했어요. 아, 네. 그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버렸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가 흘린 보배 피로써 이제 나는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 천국 백성 되는 건지 이거를 그냥 고주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활은 달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저도 부흥사 지금 수십 년을 해가고 있습니다. 부흥사를 수십 년을 해나가지만 부흥사들끼리 눈 맞으면 호텔 가.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아 이거 이 방송을 그만해야겠다. 그만하다. 있어요. 지금도 내가 많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뻔하게 성도들 앞에서 가진 목까지 딱 쳐들고 가장 뭐 아주 정직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가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이제 싹 다 드러나니까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지 않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부활을 갖다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을 다시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올 때에 저는 그렇게 또 배웠어요. 똑똑똑 누가 찾아왔나 봐. 그랬나? 뭐예요? 똑똑똑 뭐예요? 아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아, 그런 노래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아니 예수님이 똑똑똑 두들기고 문 열어줘야만 들어오냐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제자들 앞에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홀연히. 무슨 문을 두들겨가지고 문 좀 열어다고 그래야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들 가르치는 것도 똑바로 가르치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무슨 똑똑똑 놓으라고 들어와. 예수님이 그냥 홀연히 나타나신 거예요. 홀연히. 홀연히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도마가 없었잖아요. 나는 못 믿네. 그분이 아글아글 쓰며 소리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봤고 그분을 내가 무덤 속에다가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나는 못 믿네.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못 믿네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또 나타났지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이제는 내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이거는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기도 하고 홀연히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기도 하고 이 몸을 가져야만 어때요? 천국을 다시 줄 수 있어요. 봐요 여러분. 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별빛에 물드는 뭐 밤같이 까만 눈동자 이런 노래도 있죠. 윤형주가 불렀죠. 자, 그런데 저 별은 나의 별 한 게 저쪽 저 앞에서 건물에서 라이트 앞을 탁 펴가지고 눈에 팍 불이 들어오는 그런 게 지금 별빛이란 말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별빛을 갖다가 말할 때는 보통 몇 광년, 몇백 광년 아니면 몇천 광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리온자리라고 하는 그 이 별자리가 1420 광년입니다. 그럼 그 광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게 1초에 똑딱 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지요. 굉장히 빠르지요. 이 빛이 1년 동안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달려간 거리가 1광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온 자리를 갖다가 그 별 볼 때에 1420광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1420년 전에 번쩍하고 빛났던 그 별빛이 지금 내 눈에 들어오고요. 지금.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돼야 해요. 어? 지금 이게 지금 별에 대한 이게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이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여기서 보세요. 산성이고 묘성이고 북두성이고 전부 하나님이 다운에 맞서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리온 자리만 해도 1420년 전에 광년입니다. 20년 전에 반짝한 것이 지금 1420년이야? 25년이야? 이게 지금 딱 내 눈에 지금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 더 멀리 계신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만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 하면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가고 그분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같은 뭐 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러니까 성전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갖다가 그냥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한 역사지요.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자, 그냥 주시는데 그것도 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명명됐다고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좀 머리가 아둔하고 혹시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 기회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뭐 했냐 기름을 확 부어버립니다. 이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갖다 내 마음 가운데 보증으로다가 인을 쳐 인이 도장이에요. 도장을 빵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 도장을 왜 찍었습니까? 너는 내 거, 내 새끼. 그냥 딱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도장을 갖다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자 1장으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을 좀 봅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말씀을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누구?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찾아왔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인쳤다. 도장 찍었다. 이게 인은 도장인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야. 그러니까 이 성령을 갖다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가 주가 되는지 친구가 되는지 이건 남편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과 예수가 어떤 사이입니까? 물어보면 예수가 무슨 뭐 눈에 보여야 예수를 무슨 뭐 예수가 어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뭐 때문에? 이게 보증을 바라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보증으로 이 도장을 빵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시다. 1장 8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8절 말씀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읽어봅시다. 1장 8절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예수를 갖다 봐서 어떤 사람들은 꼭 그래요. 예수를 내가 보면 믿을 거야.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걸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는 자는 다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싸우고 뭐 싸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여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약 완전히 그냥 보증으로 도장 빵 찍어서 너 내 새끼야 너 내 거야 이걸 찍어버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아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구나.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의 본향이로구나. 뭘 받았습니까? 이게 성령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보증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억을 확 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자 10장 9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자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믿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증으로 일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본향인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내가 성령을 받긴 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인쳐주시고는 맞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렇게 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다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추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았으면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았으면 천국 들어갑니까? 이게 확신 이게 이제 말씀으로 팍팍팍 뚫려야 돼요. 무슨 성령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무슨 목사님이 부흥회 가운데 그냥 찾아와가지고 그걸 묻더라니까? 아니 목사님 구원 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쉬운 건 아니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건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야 그 목사님은. 근데도 성도를 한 200명씩 그 목회를 하더라니까? 아 큰일 났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구원도 모르는 목사가 한 200명씩을 갖다 그냥 교회도 저어놓고서 내가 공부식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때는 제사론을 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거 해봐야 소용없겠더라. 그래서 목사님 본문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구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울면서 내가 구원도 모르면서 성도들 가르쳤네요. 내가 구원도 모르면서 내 수십 년 목회를 했네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큰일이에요. 목사님이 구원도 해결 못했어. 부활도 몰라. 내일 모레가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도 몰라. 이거 큰일 났어요. 구원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면서 그러면
천국은 간다고 하는데 천국은 알아? 천국도 몰라.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것 절대로 안 베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성령을 보증으로 인쳐버리게 되면은 믿어지는 건데요. 그거 왜 안 믿어지냐고. 예수를 꼭 봐야만 믿습니까? 꼭 뭐 잠자다 꿈에 나타나야만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을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증거하는 거지요.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의 본향이야.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막 끌어올리면 이게 생명수의 강이죠. 이게 끌어올리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하지요. 그 왜 못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부활은 달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노력했냐에 따라서 부활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거저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내가 주기철 목사같이 손양원 목사같이 저렇게 최봉성 목사님같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손해봐도 이 땅에서는 내가 병신 취급을 받아도 이 땅에서는 내가 매맞아 죽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 가서 보자. 거기서 내가 다 찾아 먹으리라. 이게 더 좋은 부활을 얻는데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갖다가 예수께서 주시기 위하여 다른 모습으로 받았은 거예요. 똑같다면은 아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옥수수 집어넣고 팝콘 튀기듯이 다 똑같다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께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이 다르다. 부활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로 내가 전부 다 각본과 모든 실행과 모든 것을 전부가 다 너희에게 선물로 거저줬지만은 부활은 너희가 애쓰고 힘써서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이제 더 좋은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더 좋지 않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애를 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달린 거야. 이거를 우리가 쉽게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 어린아이 수준이고 면류관을 이제는 그냥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 천국에서 이 영광을 받게 되는데 자 이제 더 좋은 부활을 받은 자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이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거지같이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광이 형편없어요. 이거를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잘 표현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했는데 뭐와 같습니까? 42절에 영광과 같다 이런 얘기. 어떤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라고 하는 건 뭐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햇빛과 달빛이 비교가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밝아요? 해가 밝지요? 그러면 해의 영광이 좋아요? 달의 영광이 좋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는 거예요. 햇빛과 달빛을 어디 비교를 합니까? 자 이제 달빛과 별빛이 비교가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별도 별 나름이지 초저녁에 반짝거리는 별과 새벽같이 그냥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습니까?
이렇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햇빛을 갖다가 달빛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달빛과 별빛이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는 거예요. 내가 나도 나이가 이제 70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죽어도 벌써 죽었어. 60만 한가만 해먹어도 호상이라 해서 죽으면은 아 이제는 힘들어요. 이 와서 이렇게 한 번씩 강의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 힘들어도 내가 진짜 내 주목사님이 사례비 줘도 나 안 갈 거예요. 그냥 지금 피가 지금 갑니다. 내가 이걸 왜 받아가? 내가 천국의 영광을 받지?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아멘.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조금 좀 더 안 주나, 좀 더 주는 데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터져야 돼요. 이게 이제는 의식이 억지로 무슨 하는 척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바꿔져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 내 안에 있는 건 빼버리고 주님 거로다가 자꾸 채워나가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 하나님같이 자라갑니까? 그렇게 해야 부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은 시공간을 소개해요. 이런 거 뭐 벽이고 뭐고 예수님이 벽 이런 것 때문에 문 두들기고서는 예야 문 좀 열어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아까 들었지요? 네. 이거 더 좋은 부활이 있지 못하면 주어도 못 먹어. 주어도 못 먹는다고 천국을.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에 지금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면허증 없어, 라이센스 없어가지고 자동차 운전 못하는 자 있지요. 자 그런 자에게, 자 만약에 자동차 있는 사람에게 너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요, 그건 쉬워. 그렇죠. 그런데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너 절대로 다른 차 타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천국은요 절대로 빌어먹지도 못해요. 자기가 한 것만큼만 누리는 자리야. 이 세상은 잘못하면 없으면 뽑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사정을 해가지고 얻어먹기도 하지만 천국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만큼만 가지고 쓰는 세계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종여를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나눠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걸 말하지요. 근데 장사한다는 건 뭡니까? 구원 운동이지요? 신앙 운동이지요? 해서 한 문화를 받는데 열 문화를 남겼더니 몇 거울, 열 거울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더 좋은 부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꼬주지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만큼만 누리는 세계예요. 그렇다면은 자 부산까지 네가 한번 자갈치 시장까지 가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갈 거예요? 가다 죽어. 갈 수도 없어. 자동차도 없고 KTX도 타지 말. 여기서는 돼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 지금은 돼요. 지금은. 그런데 내 생명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만 딱 가지고 쓰는 세계야. 여기서는 주어도 못 써. 너 열고 어려운 사람 한번 다스려봐라. 다스리실 것 같아요? 부활제가 완전히 따라주질 못하는데 이런 데 그냥 가다가는 길이 바닥 뿌리는데 시공간을 초월도 못하는데 무슨 부활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다스려? 뭐 입으로 다스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같이 이런 벽 같은 거 이런 거 상관없어. 예수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문 두들기지 않고 그냥 후련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갈 때는 그냥 후련이 가버리잖아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 몸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열 거울이고 뭔 거울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니 부산 보고 못 가는 게 어떻게 천국을 다스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냥 입에다가 다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까지도 바쳐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걸 우리가 보고 가는 자가 받을 것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이미 열렸어요. 우리가 입주권은 받아놨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이제 심판받게 됩니다. 너는 열 거울, 너는 다섯 거울 할 때에 더 좋은 부활이 있지 못하면 주지도 않지만은 죽어도 못 씁니다. 그거 다스리고 그거 뭐 다스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못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저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눈물과 땀 드리고 피 드려 생명까지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네.